안녕하세요. 요지방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논 우렁인데, 우렁 쌈장에 맛있게 밥을 탁 먹으면 진짜 끝내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약간 잘못하면 이 흙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약간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 냄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반찬용 새우를 이용해서 감칠맛까지 확 잡은 우렁 쌈장을 만들 테니 자,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우렁을 씻기 전에 우선 만약에 건 표고버섯을 이용하실 거면 이렇게 물에 먼저 불려주시고요. 그리고 표고버섯이 그냥 생표고버섯을 이용하실 거면 이렇게 다시를 물에 띄어서 다시물을 만들어주세요.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중에 우렁 쌈밥을 할 때 물을 요 두 물로 넣어줄 거예요. 요거나 요거로 물을 넣어줘서 농도를 맞춰줄 거라서 요거 둘 중에 하나. 우렁이를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주세요. 묻히시면 여기 묻어있는 점액질 같은 것들이 다 빠지거든요.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해주시고, 소금으로 씻으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소금으로 씻으면 얘가 다 상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보다는 이렇게 밀가루를 이용해서 씻어주시는 게 훨씬 더 깨끗하게 씻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깨끗하게 문질러서 물로 한번 헹궈주시면 되세요. 물로 한번 헹구고 올게요.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이 우렁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튀겨줄 거예요. 튀겨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냄새를 없애줄 거거든요. 끓는 물에다가 푹 삶는 게 아니라 살짝 튀겨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탁 해서 바로 딱 건져주시면 되세요. 냄비에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통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된장 넣어서 풀어주시고요. 자, 된장 하나 넣어서 살짝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미림, 롯데 미림 조금 넣어서 물을 끓여주세요. 이 끓인 물에다가 논 우렁을 넣어서 살짝만 튀겨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물을 살짝 끓으면 이거를 넣고 살짝만 튀겨주신다 생각하시고 얘를 살짝 끓여주세요. 살짝만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이거는 드러내서 찬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렁이 밑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새우, 새우는 그냥 집에 새우 가루가 있으신 분들은 그 새우 가루를 넣으시면 되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반찬 새우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가루를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한번 후라이팬에 기름 없이 이렇게 살살살살 볶으시면, 자, 요렇게 이렇게 갈아주시면 이렇게 가루처럼 되거든요. 믹서기가 계신 분들은 믹서기에 훅 가셔가지고 가루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른 요리에 사용하셔도 되세요. 이거 뭐 된장찌개나 뭐 이런 찌개를 만들 때 또 가루 넣어 주셔야 되니까 따로 가루를 내셔가지고 더 많이 내셔, 한번 만드실 때 많이 내셔가지고 만드셔도 되시고, 요 정도만 오늘 쓸 만큼만 가루 내서 만드셔도 되세요. 제가 오늘 야채를 이렇게 준비했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없이 제가 적양파를 꺼냈어요. 근데 적양파 말고 그냥 양파 쓰세요. 이건 조금 더 물이 많아가지고 또 아삭 매운맛이 좀 덜해가지고. 자, 이제 야채들은 양파, 애호박, 파, 청양고추, 홍고추, 자, 깻잎이에요. 제가 깻잎을 꼭 넣어주는데 깻잎이 또 호불호가 있긴 해요. 깻잎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게 저 마지막 냄새를 없애주기엔 요 깻잎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깻잎도 살짝 그 이제 쌈장에다 넣어줄 거거든요. 자, 요거는 싫어하시는 분들은 빼시면 되시고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깻잎도 한번 넣어보세요. 자, 물기 꼭 짜준 표고버섯, 요렇게 야채들이 들어가요. 자, 이제 이 야채들을 모두 다져주시면 되세요. 근데 제가 다지는 거 보시다가 다들 나가실 것 같아서 빠르게 편집할 테니까 나가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랄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새,
고추 같은 경우는 고추 씨가 들어가면 텁텁한 맛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추 씨는 제거해서 다져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다 다지는 것들 나중에 빠르게 편집할게요. 고추는 이렇게 실을 이렇게 털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손이 너무 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씻어줘요. 이렇게 하니까 손이 좀 덜 메워져서 저 이렇게 해서 물로 씻어서 고추는 다져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은 이렇게 돌돌돌돌 마르셔서 잘라주신 다음에 그리고 다진 마늘 오늘 이제 밑재료 이렇게 준비가 끝났어요. 빠르게 진짜 빠르게 편집했죠? 편집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불은 중약불에서 들기름 참기름 다 상관없어요. 집에 들기름 있으시면 들기름 넣어주셔야 되고요. 참기름 있으시면 참기름 넣으시면 되세요. 파 먼저 넣어주시고요. 파 향이 조금 올라오게끔 먼저 파를 먼저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양파 고추도 넣어서 볶아주세요. 이 야채들에서 물이 좀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기름을 많이 하시진 않으셔도 돼요. 자, 일단은 야채들에서 물이 좀 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재료들 버섯, 호박 다 넣어주세요. 우렁은 맨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왜냐면 우렁은 이미 다 삶아져 있는 상태고 너무 많이 삶으면 우렁이 딱딱한 게 아니고 질겨서 먹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렁은 맨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이제 다진 마늘 넣을게요. 자, 이제 야채들이 어느 정도 숨이 죽으면 표고 우린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표고 우린 물이 없으시다 그러면 요거 다시 우린 물 넣어주시면 됩니다. 농도는 조금씩 봐주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고추장 큰 고추장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고추장 1티스푼 넣으셨으면 된장은 2티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된장 2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아우, 벌써 냄새가 윤기가 장난 아니에요. 자,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맛을 내는 쌈장. 들고 계신 쌈장을 요 한 티스푼 넣어주시면 맛이 확 살아나거든요. 이게 MSG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된장이 MSG. 자, 쌈장 넣으시고 새우 가루 넣어주세요. 간장 1티 미리 밀티 넣고 볶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색감 있게 예쁘게 조금 더 매콤하게 먹고 싶으시면 저처럼 고춧가루 살짝 넣어주시면 되고요. 후추 살짝 넣어주세요. 논우렁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잘 섞으신 다음에 파리나 올리고당 1티 넣어주시면 되세요. 집에 꿀이 있으시면 꿀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꿀이 없으시면 올리고당 넣으시면 되시고요. 올리고당 없으시면 설탕 넣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꼭 허브 뿌리듯이 깻잎을 넣어주세요. 자, 맛있는 우렁 강된장이 완성됐어요. 이거를 더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리가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상에 내실 때 이렇게 뚝배기에 담으셔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상에 내셔가지고 밥하고 같이 드셔도 되시는데 이렇게 예쁘게 내고 싶으실 때는 이게 상추 있으시죠? 요 상추 요 끝부분에 요렇게 V자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V자로 자르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면 이 안에 이제 밥을 넣을 수 있는 쌈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참기름에 밥 이렇게 슥슥 비비셔가지고 여기 밥 올리시고 요거 우렁쌈장 딱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집에 있는 간단한 비빔 재료에 우렁쌈장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계란 하나 딱 올려주시고 참기름 조금 뿌려서 딱 마무리 하셔가지고 이렇게 비빔밥으로 내셔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맛있는 우렁쌈장으로 그걸로 활용한 요거 상추 쌈 그리고 이렇게 비빔밥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 쌈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리까지 알려드렸으니 가족들과 지인들과 맛있게 나눠 드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해요.